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커다란 수박을 쉽게 자르고 예쁘게 담는 법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수박은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꼭지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수박을 3등분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수박을 이렇게 뒤집어 놔주시고요. 먹기 좋게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 모양이 되게 또 일정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쏙쏙 꺼내 먹기에 아주 편하고요. 보기에도 참신하면서 정말 예쁘죠? 이렇게 접시에 옮겨 담아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십자로 잘라주세요. 각각의 조각을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먹기 적당한 두께가 될 때까지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6등분을 해줬어요. 접시에 수박을 담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수박을 돌려서 놔주세요. 한 칸씩 건너뛰고 동일한 방법으로 놔주시면 돼요. 돌려놓은 수박은 살짝 밖으로 빼주시면 보기에 더 예쁘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 이제 가운데 수박을 잘라줄게요. 마주보고 있는 두 면만 껍질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수박이 남아있는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두셨다가 통에 담아서 드셔도 되고요. 믹서기에 갈아서 수박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고 이 한 덩어리는 잠시 다른 쪽에 옮겨둘게요. 이렇게 3등분해 주세요.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세요. 접시에 수박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살짝 돌려서 놔주시고 그 다음에도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려서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놔줄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수박은 통에 담아 볼게요. 남은 껍질 부분을 모두 잘라주세요. 반을 잘라주시고요. 담을 통의 높이를 넘지 않게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세요. 남은 수박은 이렇게 깍둑썰기로 담아서 그릇에 놔도 예쁘죠? 남은 수박도 이렇게 잘라서 씨를 포크로 제거해 주시고요. 믹서기로 갈아서 수박 주스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수박 쉽고 예쁘게 자르는 방법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맛있게 드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